지구 역사가 어떠며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있으며 여러분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난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더듬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해서 영생을 얻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적만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의 빛을 발견했으면 That's it! 우리 삶의 목적은 다 이룬 것이에요. 그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그것을 이루고 깨달은 다음에 모습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 다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 억울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담과 해와 우리 조부가 범죄했는데 내가 왜 멸망당해야 돼? 안 그래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것을 내가 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한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어가 범죄했을 때 눈에 보니까 누가 그래? 그 후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어를 딱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죄의 역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죄의 역사가 6천 년 동안 계속되면서 전쟁이 있고 어린 애가 죽고 참 불공평하고 슬프고 병들고 고독하고 말이죠. 억울하고 이런 죄의 역사, 슬픈 역사가 계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희의 각 개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역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믿고 발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고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구 전체보다 더 귀하니까. 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으면 그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용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고귀함이 이 지구 하나 자체보다 더한 것이에요. 더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마귀는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고소했어요. 마귀가. 루스벨이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와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며 또 마귀가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주 앞에 다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간다고요? 천사들은 알길 원해서 항상 주시하고 공부하고 있다. 이 지구가 하나의 텍스트북,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가? 이 죄가 생기고 반역이 생긴 이후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왜? 마귀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구의 타락의 역사지만 지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영혼을 대하실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땐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보시는 것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온 우주는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온 우주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도소이다. 그래서 온 우주의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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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과 우리의 간증 때문에 다시는 죄와 반역이 우주에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찬송 그다음부터 천사도 마음속에서 우러올라오는 간절한 찬송이 영원토록 우주에 메아리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속에는 심판도 있고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잖아요. 의로움이 있고. 그렇죠? 무조건 봐줘서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값싼 복음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 받았대. 잘못된 값싼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멸망당할 것이에요. 마귀는 말이죠. 옛날엔 말이죠. 예수 못 믿게 해서 사람을 멸망시켰어요. 성령 읽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켰어요. 지금은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새는 마귀가 전도해요.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가시오. 성경 믿으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잘못 믿게 만들어. 잘못 믿게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고 멸망당하나, 잘못 믿고 멸망당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과 예언을 가지고 있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예수님을 거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거절하는 시대예요. 가짜 성령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세요. 제가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을 전파한다면 쓸데없이 주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은 구원을 제가 뭐 괜히 이렇게 뭐 율법주의로 높여가지고 어렵게 만든다면 제가 받는 심판이 앞으로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 낙심할 것이니.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멸망당해갈 것을 제가 너무나 뻔히 보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외치고 이런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화면을 통해서 앞으로 저를 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한 비디오를 통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앞으로요. 대체 에너지,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대체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사나 안 사나 앞으로 가서 보세요. 그런 날이 안 와요. 이제는 오일 파동, 음식 먹는 것 파동, 경제적인 파동, 질병의 파동. 여러분이시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서바이버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지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제와 이제 그다음에 그저께 제가 이틀 동안 그렇게 제가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정말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조건이 두 개 있어요. 천국 복음이. 그제야 무엇이 올 것이라고요? 끝이 온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증거는 저 누가복음 마지막에 또한 사도행전 1장에 의사 누가가 기록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무엇이 될 것이라? 증인이 될 것이라. 증거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성경의 지식을 내가 동의하고 아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지식이죠.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온 생을 다해서 주님 알겠습니다. 예스 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생애예요. 믿음은 생활이고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내 동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 과학이 마지막 시대에 빨리 발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과거에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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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다가 이젠 때가 되었을 때 예언이 다 성취되고 126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큰 핍박이 지난 다음에 말세가 되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그 징조들이 다 지나고 이젠 마지막이 다 왔을 주님께서 오케이? Let's go. 이제 과학이 발달되게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화학부터 시작해서 증기기관부터 자동차, 그렇죠? 비행기, 로켓, 컴퓨터 쫙 발전됐죠. 근데 주님께서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면 빨리 타락하고 온 세상에 하나로 일일 생산권에 묶여지고 그때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갑자기 전파되어서 불교 국가나 아랍 국가나 모든 힌두교 국가나 모든 국가가 갑자기 이 복음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때가 급속히 올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럴 때 마지막에 올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 두 번째 오순절이 와요.
첫 번째 오순절이 왔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오는 것을 늦은 비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을 때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두 번째, 이젠 추수 때예요. 다 퍼진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요. 추수 때 주님께서 그때 추수는 어땠나? 그 옛날엔 서서히 퍼진 복음이 이젠 마지막 시대에 빠른 교통과 지식이 더한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주님께서 갑자기 온 세상에 한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주의 복음들이 뭐가 돼요? 증인들이 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돼.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넘었지만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들이 그 당시에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파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했어요. 그 회개한 초대교회 수천 명과 플러스 이방에 왜 이방 사람들이 이교 믿는 사람들이 그때 복음 듣고 들어와서 합쳐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였어요. 마찬가지요. 그 역사는 마지막 시대 다시 재현돼요. 마지막 시대는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친 것처럼 외치는 역사가 생겨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 놀라서 그 사람들이 예? 그 진리를 받고 이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인지 결정하는 때가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한 백성들을 만드세요. 세상이 끝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교회 누가 마지막에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인가? 지금은 눈이 다 구원받았대. 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말이죠.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 말이죠. 바람 피는 사람들 누구나 교회에서 회개하면 다 구원받고 자기 생애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무조건 주여 주여한 자는 전부 다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의 홍수, 구원의 홍수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로다.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큰 환난과 위기가 오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빼내심을 얻고 그랬어요. 빼내심은 영어로 chosen, 택함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환란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중세기 때 믿는 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중세기의 핍박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잘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 그래서 핍박하는 교회가 마귀편에 있고 핍박받는 교회가 진실된 교회다라고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이 사건이 마지막에 다시 반복해요. 네? 자, 그래서 잘 보십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런데 이 저희가 누군가 설명드리겠어요. 또 어린 양과 그와 함께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핍박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고, 근데 called,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예복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 혼인예복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예식에, 왕의 혼인예식에 다 부름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이미 부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했죠. 밖에 나가서 일을 밖에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부름 받았어.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인 예식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과 결혼을 하도록 구원받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도록 다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얼마나 감사해. 한 명, 예수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정설이 아니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부르심을 입고 입었는데 또 뭐가 있어요? 빼내심을 얻어야 돼. 거기서 부름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은 주님께서 당신께서 너는 됐다 너는 안 됐어 너는 가 너는 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진실함은 faithful, 진실하게 자기가 주님께 선택받은 그 영적인 경험을 유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은 위기 때이기 때문에.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말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 어린 양과 싸운다. 저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저희가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은 뭐가 나와요? 일곱 재앙을 설명해요. 일곱 재앙이 막 떨어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일곱 재앙이 떨어져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핍박에 무서워서 죽 죽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걸 받아요. 일곱 재앙을 받아.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고 임침받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천사의 거룩한 보호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비밀 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각인의 눈이 볼 수 있게 오시고 그렇죠? 우리가 휴거에서 성천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성도가 우리가 합쳐져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땅에 걷잖아요. 만약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땅을 걸으면서 막 병자를 고쳐주고 야 예수가 오셨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마귀예요. 예? 이렇게 기만하고 예수로 변장한 마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면 그런데 우리 속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요. 누가? 정치가들이, 왕들이. 이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지만 말이죠. 각 나라의 왕들이,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세력을 전부 다 모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짐승에게 줘요. 여덟째 왕에게 줘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겠는가? 그 설명을 드리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언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씀을 제가 엮어서 말씀드리고 설명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그러니까 짐승에게 주어요. 여러분 저희의 책자를 읽어보고 또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이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작은 뿔, 짐승 할 때 그 짐승은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의 정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성경에 아홉 가지 조건이 딱 나오는데 그 조건을 보면 네 번째 왕국인 로마에서 나와요.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나와야 돼요. 그건 종교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은 동시에 종교 세력이에요. 1260년 동안 핍박을 해야 돼. 이런 모든 조건이 아홉 개가 있어요. 법을 바꾸려고 해.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볼 때 이거는 뭐 히틀러가 짐승이다. 예? 뭐 그렇게 하거나 이건 중국이 짐승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홉 가지 조건이 다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중세기에 핍박했던 로마 교황권 이외에는 이 짐승의 정체에 맞는 예언에 맞는 존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천만부를 지어도 다른 존재를 찾을 수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황권에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은 교황권이 마지막 시대 부활해. 부활해서 성도를 또 핍박해. 그러니까 중세기 했던 그 핍박했던 그 일이 마지막 시대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요. 짐승의 우상을 영어로 말하면 image
of the beast예요. 그 짐승의 복사판이에요. 짐승의 형상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ima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image of the beast,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 뭐예요? 옛날 짐승이 했던 그 성격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자유스러운 미국에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그런 핍박이 생기다니 말씀도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시요. 뭐 독일에서는 갑자기 나치스가 나타나서 그렇게 600만 명 유대인들을 갑자기 죽일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어요? 짐작이나 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미국이 양처럼 올라왔다가 나중에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엔 용이 돼요. 용은 뭐예요? 마귀처럼 말할 것이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미국은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어떻게 다 그저 눈을 감고 다 편안히 앞에 사람한테 자기도 가. 당신이 왜 굴러가? 앞에 사람 가니까. 당신이 왜 따라가? 아, 다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도로 싸워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진실로 거듭나서 의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오케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아, 자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음녀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는 여러분 이 광야는 왜 광야로 가니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광야로 피하게 해서 1260년 동안 진행을 하시더라. 1260일 동안. 그래서 1일은 1년이니까 예언적인 기간에서는 1260년 동안 피하게 해주신 곳을 광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 그러죠. 그러면 이 광야로 불렀는데 광야는 뭐냐면 짐승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예? 죽임당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 요한을 계시 가운데 데리고 그 핍박당하는 그 기간 장소를 가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짐승은 여러분 용을 무슨 색깔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표현하는 용이 무슨 용이에요? 노란 용? 붉은 용. 그 붉은 짐승이요. 짐승은 뭐예요? 나라들을 상징해요. 이 성경 예언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불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세력이란 말이에요. 정치 세력이 진리를 핍박하고 삼떡에 믿는 사람 핍박하는 붉은 짐승들이에요. 그 위에 음녀가 타고 있어. 왜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여자. 교회. 그러면 음녀는 참된 교회일까요? 타락한 교회일까요? 타락한 교회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전혀. 정결한 처녀, 타락한 교회는 음녀. 그래서 음녀가 타락한 교회가 무엇을 등에 업고 예? 타락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국가들과 정치가들 뒤에 업고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서 마지막에 주의 참된 백성을 핍박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이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아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6절 보시면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음녀. 그런데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이 그림들을 과거에 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장례식 광경인데 제가 이 4월 8일 2005년도 4월 8일 날 제가 독일에 베를린에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제가 독일 사람들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목사님 두 분과 같이 제가 세 사람이 저와 함께 앉아가지고 이 CNN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이
교황의 장례식을 지켜봤어요. 굉장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죠. 진행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이 교황이 모든 옛날에 이 중세기 때 각 나라의 왕들을 파면시키고선 그 정말 이 기세가 당당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 교황 시대 때 그 시대는 말이죠. 여기 교황 보좌가 있으면 교황에서 볼 때 왼쪽에는 정치가들이 있고 오른쪽엔 추기용들이 앉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배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 조금 전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정치가들, 추기경들 딱 똑같아. 옛날에. 그러니까 교황이 왕이에요. 교황이 만왕의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3시간, 4시간 동안요. 이게 다 돌바닥이에요. 바티칸 광장. 돌바닥에 이 로만 캐드릭 교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로만 캐드릭 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으로 진리를 받고 다 나올 거예요. 진실한 주의 백성은 그 속에 있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하세요? 성경 요한계시 18장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주위의 백성들이 모든 교파에서요. 침례교회 있고 장로교회 있고 성결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순복음교회 있고 심지어 천주교회까지 있어요. 주위의 백성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불러내실 거예요. 어떤 교파로? 아니에요. 성령으로 진리로 불러내서 세상을 끝내실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한번 생길 것이에요. 그들은 유무상통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런 주의 백성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뭔지 잘 기억하세요. 보세요. 모든 세상의 정치가들이 다 모였어요. 보세요. 다 모여와가지고 예? 미국엔 보세요. 클린턴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부시의 그 영부인 보세요. 여러분 교황이 죽은 시체 앞에서도 다 무릎 꿇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1798년대 여러분 나폴레옹 장군의 수하였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들어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붙잡아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불란서에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두 달 만에 죽였어요. 그 죽게 돼서 온 세상에 우리는 이제 그 교황의 폭정에서 해방되었다. 와 그게 1798년도요. 예? 200년, 약 한 백 몇십 년 지나니까 교황이 부활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200년 지나니까 교황이 완전히 부활했어요. 요즘에 교황, 이번에 그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에 왔죠?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이 교황이 트랩에서 내려올 때 그 밑에 우리 대통령하고 영부인께서 그 밑에 트랩에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 뭐 홀리 파더예요? 홀리 파더. 그리고 걸어가는데 보세요. 꼭 교황이 앞에 가면 뒤에 따라와지. 여러분 보세요. 사진 보세요. 뒤에 딱 한 발 뒤에 따라와. 여러분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존 케네디 대통령은 말이죠. 당선될 때 그분이 캐토릭 교인이었어요. 그때 나는 교황의 말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는 교황의 말을 다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이렇게 미국이 변했어요.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 보세요. 여기에 그때 미사를 집전할 때 이 미사에 모든 수상들, 대통령, 왕들, 왕자들 다 모였을 때 전부 미사 때 떡 받아 먹었죠? 여러분 성만찬 예식과 미사는 다른 것이요. 어디 가서 미사에서 떡을 받아 먹어요? 이거는 잘못된 예배니까. 여러분 그때 미사를 집전한 레징어 독일의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이 되었죠. 교황이 되면서 내 이름을 베네딕트라고 지우시오. 왜 베네딕트란 말은 라틴 말로 베네딕토 그거는 마지막 아멘. 그렇지. 왜 나는 마지막 교황이야. 내 교황의 시대에 이 세상은 다 하늘을 합치고 우리 교황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 나는 마지막 교황이야. 그런 뜻이에요. 라스트 아멘. 자 우리 이거 좀 이거 보세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짐승의 하나의 표징까지 뭐예요? 금과 은과 진주로 꾸며요. 보세요. 금, 은, 진주 꾸민 거 보세요. 그리고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주 옷이죠? 붉은 옷이죠? 그렇죠? 참 이상하죠?
그리고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 금잔을 가지고 있대. 보세요. 금잔을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도주, 이거는 잘못된 오류를 부어서 만 백성들과 또한 많은 왕과 지도자들을 취하게 만들어. 여러분이시여, 저는 어떤 교단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를 비판하는 것이지 그 안에도 주위에 참된 백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빛을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진리로 나올 것이에요. 자, 보세요. 붉은 옷을 입고 있죠?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밥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라. 자, 마지막 시대. 지금 이 교황권의 흐름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사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그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절대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은 암호만 풀면 돼. 암호를 푸는 키가 열쇠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풀어주고 천사가 우리한테 설명해 줘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갔자니. 이게 뭐예요? 이 짐승은 여자는 타락한 교회고 짐승은 마귀에게 조종받는 이 세상의 국가를 상징하니까 교회와 국가가 합쳐진 연합 세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음녀라 그러고 어떤 때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게 같은 교회와 국가가 합쳐진 세력인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 왜? 죽게 되는 삼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황권이 한번 죽었어요. 그렇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다시 말해서 부활을 해요. 세력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그러다가 멸망으로 또 들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짐승의 세력은 마지막 시대 교황권은 한 번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언제? 1798년도에 불란서 혁명 정부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한동안 안 보였는데 시방 없이 안 보여. 근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부활해. 그러다가 올라왔다가 또 죽어. 예? 들어갔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억이더라.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wonder after him 그를 보고 나 놀라워서 야 놀랍다 기이하다고 다 따를 것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교황이 다니는 것보다 인파가 굉장하죠. 어느 배우가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인파를 몰고 다녀요. 굉장하죠. 개신교회 지도자들도 다 가서 우리 세상의 이 기독교의 대표자고 도덕의 대표자고 도덕의 사도고 다 경배하고 존중하고. 미국에 제가 참 이상했던 거 말이에요. 이번에 교황께서 와가지고 화이트 하우스에서 이제 앞에서 로즈 가든에서 이제 81회 생신을 했죠. 뭐 생일 케이크를 갖다 주고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소프라노 가수 캐서린 베르는 뭐 Our Father, Lord's Prayer 노래를 부르고 Our Father 하는데 그 사람 보고 Our Father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교황한테 Our Father 하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나간다. 예? Glory, Glory, Hallelujah 그것도 이 육군 군악대가 막 노래하고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앞으로 막 행진한다. 제가 들으면서 기가 막혀서 진리가 행진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교황이 연설하는데 이렇게 이 미국의 여러분들의 forefathers, 여러분들의 선조들은 이 나라에 자유를 갈구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나라에 다 와서 모여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구한테 피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신 조상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자기 교황권의 핍박에 피해서 왔는데 그 얘기를 갖다 뽀짜시
어이 낫지 말아요. 이 철판을 깔은 거예요, 얼굴이. 야, 그런데 그 연설 듣고 사람들이 왜요? 성경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기만당해서 다 잠자, 다 이러고 졸고 다 따라가. 옛날 역사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배도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참, 그리고요, 이렇게, 이, 거기에서 소개할 때도 이 부시 대통령이 Holy Father. 아주 깍듯하게. 여러분, 옛날에 이 미국의 선조들은 말이죠. 도망와서 이민을 왔을 때, 메이플라워 타고 이민 왔을 때, 그 다음에 혹시 로만 캐토릭 교인들이 따라오면 붙잡아가지고 교수형 시켰어요. 왜? 지긋지긋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미국이 요즘은요, 로만 캐토릭 교회가 이 미국의 투표율이 최고예요.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 가운데 반 이상이 캐토릭 교회. 상원의원, 하원의원 가운데, 종교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가 캐토릭.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교황이 오면 미국 정부에서 난리가 나. 환영하느라.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예언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 아, 다 똑같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해놨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그, 이 음녀를 어미라. 음녀들의 어미라. 어미. 어머니라. 보세요. 2000년 9월 5일자에 인디펜던트란 그런 캐토릭 매거진에 이렇게 써요. Other churches, 다른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은 are no sisters of ours. 우리 자매 교회들이 아니다. The Vatican insists. 바티칸이 주장하기를 다른 개신교인들은 우리 자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말이에요. 카디널 레칭을, 지금의 추기경이 같은 해 9월 4일날 설명하기를 It must be always clear that the one holy Catholic An apostolic universal church is not the sister, but the mother of all the churches. 아, 이거 보세요. 이거 한 가지 분명해야 된다. 거룩한 이 천주교회, 사도, 전 세계적인 사도교회는 그것은 다른 개신교회의 참회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다. 그럼 성경을 알았어요. 모든 음녀의 어미라. 그래서 어미라. 성경은 어미라서 어미. 그런데 그 오류와 잘못된 취하는 포도주를 어떻게 그냥 다 옳다고 따라가고 요즘에 말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루터 교회와 로만 캐토릭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에 대한 공동 연합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천주교회와 루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칭의를 받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공동 선언을 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에 루터는 미친 사람이었나? 옛날 루터는 정신 나가서 종교 개혁하고 나왔나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그러면? 루터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다 돌아가가지고 우리 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뭐 어느 교단이나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예언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항의하시려면 사도 요한한테 가서 먼저 항의하고 저한테 오세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저는 그대로 푸는 것이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 이제 잘 보십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시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장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아, 일곱 머리는 뭐라? 일곱 왕이라 아주 분명해. 그 일곱 왕 가운데 다섯은 망했고 다섯은 넘어졌고 다섯은 패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언제 계시를 보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라 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그 계시를 보고 있는 시기가 언제? 여섯 번째 왕 때예요. 다섯 나라는 망했고 여섯 번째 나라 때 계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일곱째 왕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아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아까 이 얘기는 짐승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가 다시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짐승 여덟째 왕은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 마지막에 여덟째 왕인데 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 일곱 머리 가운데 이미 속했었는데 나중에
또 왕권으로 올라오니까 여덟째 왕이 생겨버려요. 왜? 여기에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예요? 일곱 개인데 일곱 개가 다 지난 다음에 여덟째 왕으로 다시 군림해.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덟째 왕은 적어도 뭘 이해해야 돼요? 교황권이다. 마지막에 부활한 교황권이다.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중세기 때 같은 권력을 다시 얻는 그런 세력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왜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해서 권력을 다 그에게 주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생 동안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일곱째 왕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이 얘기와 열 뿔 얘기와 똑같아요.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어떻게 열 나라, 열 뿔이 생겼으니 열 나라로 분열되었죠. 내부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열 국으로 분열됐어요. 로마 나라는 내부에서부터 망했어요. 그래서 열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있었는데 여긴 말하기를 이 열 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게 미래 얘기, 미래 얘기. 이것은 세계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로마 나라가 열뿔로 갈라진 것은 유럽의 연합이었어요. 지금은 세상 연합이에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교황권과 더불어 세상 연합이 단일 정부가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잠깐 동안 받을 것이라. 일곱째 나라가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음녀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교회와 정치적인 세력이 합쳐져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핍박할 수 없어요. 교회는 출교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넣을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때릴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나 국가와 합치면 때릴 수 있고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합쳐져서 마지막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세요? 앞으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순교 말만 들었죠. 앞으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고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교자의 죽. 14만 4천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에 승천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린 어떤 운명이 될지 몰라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자,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부터 13절 보십시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읽은 완전 일곱 산이요. 10절 첫 부분은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다니엘 2장의 예언 보시면 이것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머리, 산, 일곱 짐승 하는 것은 성경엔 예언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것들만 따져야 돼. 뭐, 중국, 러시아, 뭐, 저기에 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짐승, 머리, 뿔로 상징돼서 이미 기록된 것들만 우리가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 예언이 맞죠. 그러므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머리들로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마귀가 바벨론 통해서 주의 백성을 핍박했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페르시아 마찬가지 성전에 와서 막 양 잡아 제사드리게 못하고 돼지 제사드리게 막 하고 막 핍박 많이 했어요. 헬라 마찬가지요. 로마 말할 것 없죠.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마귀가 장악했던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벌써 네 나라 아니에요. 네 나라. 그러면 로마 나라 이후에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에 보시면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 용같이 무서운 짐승이 하나씩 바다에서 올라와. 이게 뭐예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것들로 주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 로마로 상징하는 이상한 짐승의 머리에 열 뿔이 있는데 열 뿔 말고 그 가운데 또 하나 작은 뿔이 올라와. 근데 사람처럼 눈이 있고 말을 해. 참남때 말을 해. 이게 뭐예요? 교황권이거든요. 교황권이 또 하나의 세력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다섯째 왕이에요. 성경 예언이 너무 정확해. 올라온 그 세력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다른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다섯은 망하였고 무엇이 망했어요? 요한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이미 계시를 볼 그 당시에는 다섯 왕, 다섯 권세가 망했단 말이에요. 어느 권세가 망했어요? 바벨론 망했어요. 메데페르시아 망했어요. 헬라 망했어요. 이교 로마 제국 망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황 로마도 침을 받아서 망했단 말이에요. 1798년도에 그 이후에 지금 계시를 보고 그 이후의 시점에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망했고 다섯 번째 작은 뿔 교황권도 그 불란서의 세력에 의해서 침을 당해서 죽게 된 상처를 받아서 그 당시 망했고 그래서 얼마 동안 교황권이 힘을 맥을 못 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솔리니가 이태리에서 108에이크 땅을 갖다가 주면서 1927년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다시 그 세력을 부활시켰죠. 그건 1927년도 얘기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그 시점에서는 다섯은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다섯은 망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다섯은 망했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 지금 현재 있어요. 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왕국이 있어.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를. 그런데 앞으로 올 것은 일곱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요한이 여섯 번째 왕의 시대를 초점으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황 로마가 멸망한 데가 1798년도 아니에요. 예? 버티어 장군이 붙잡아서 피우스 6세를 죽인 때가 1798년도예요. 그때 미국에 있는 신문과 유럽에 있는 신문들이 아 드디어 우리가 교황권의 폭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가 1798년도예요. 그러면 1798년도 전후로 해서 그 즈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건국이 언제예요? 1776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간다. 여섯째 나라가 싹 그때 다섯 나라가 멸망하니까 여섯 번째 나라가 싹 올라와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왜 어렵냐 말이에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눈을 또 가만히 보세요. 이 이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이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백만 불 드릴게. 제가 백만 불이 없어요. 전 만 불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늘의 문에서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에요. 아 이런 짐승이 올라오는 이 비슷한 얘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짐승이 올라오는데 보세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가지 나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자 머리 일곱 개, 표범 같은 몸,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곰 같은 발, 천리, 무서운 그 네 번째 나 로마의 천리를 가지고 있어요. 막 물고 뜯고 불고 바시고 부수고 죽이고 막 그래요. 이거 로마의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함과 메데페르시아의 용맹함과 헬라의 신속함과 그 다음에 로마의 잔인성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올라와요. 근데 그게 여기 머리가 일곱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과거부터 일곱 머리로 계속 주님의 진리와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용해왔어. 이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이제 사용해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섯 번째 나라인 미국도 용의 세력에 속해버려. 일곱 번째 나라인 세계연합도 용의 세력에 속해버려. 그런데 그 세력이 뒤에 있는 진짜 세력은 누구냐?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권 속에 이 네 나라와 일곱 머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본체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상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만화로. 보세요. 계시록 13장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삭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감히 지금 교황권과 대항해 싸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왕국이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어림도 없어요. 저는 어림도 없어요. 최고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행이 어느 은행이에요.
가장 큰 은행이 바티칸 뱅크요. 바티칸 은행은 자산을 공개를 안 해요. 이 세계, 이 인터넷, 이거 세계 은행은 월드 뱅크의 자산에 거의 다가 바티칸의 자금이에요. 예?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사고 팔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넘어지죠? 그 뒤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게 신문에 안 나니까 이거 모르는 얘기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요새 교황권에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올라올 때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여러분, 근데 새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기독교 상징해요. 올라오는데 말하는 건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용처럼, 마귀처럼 말을 해. 올라올 땐 잘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이 말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자라나는 짐승을 위하여. 옛날 1798년도에 칼에 상하여 죽었던 그 짐승이 부활했는데 그 짐승을 살아난 짐승을 부활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 짐승에게 고난을 줘라.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교황권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를 내려요. 예? 싸움이 전쟁이 생기는 거 앞으로. 그때 그게 저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핍박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아, 권한을 다 줘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여요,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앞으로요, 세상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징조를 보시죠? 앞으로요, 여러분 보셨어요? 은행들이 파산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1929년도, 30년도에 사람들이요, 갑자기 은행이 문 닫으니까 쫓아가서 돈 찾으려니까 다 문 닫아서 돈이 없어. 미국에 요새 돈들 푸느라고 난리죠. 이번 달부터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각 사람한테 600불씩 돌려준대. 그냥 아무 그냥 무조건 인컴택스만 한 사람들 다 600불씩 준대, 한 사람 앞에. 그래서 한 부부는 1200불씩 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이제 곧 날라온다 그러죠? 그 참.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음식값과 가스값으로 쓰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동 집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뭐가 돼? 인플레이션이 돼. 이게 좋은 것은 반짝하는 것이지. 돈을 빌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 인플레이션이 돼, 미국이. 경제적인 문제, 일기의 변화, 천연재. 앞으로 천연재 굉장할 것이에요. 지금 요새 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 뉴욕이요. 바닷물에 삼킬 수 있어요. 큰 일이 생겨요. 지진 나서 서부 지방이 다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고, 테러주의들이 와가지고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미국에서. 저는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위기가 와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 무엇이 올 것이냐?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인자가 올 것이냐? 위기와 환란은 갑자기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저 마귀가 말이에요. 다 나 간다, 주의해, 공받아, 어? 나 간다 할게요. 그래요, 마귀가? 다 잠재워놓고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버리지. 사람들이 다 졸고 예언 모르니까. 계시록은 다 친책이야. 몰라도 구원받아. 아니에요.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계시록은 Revelation. 계시록 이름 자체가 열린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이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함정이 있어. 여기 가지마. 여기 피해. 이건 이게 천사가 이게 마귀야. 이게 널 위하는 것이야. 이게 기만이야. 조심해. 일로 돌아가.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전부 다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다가 그 상징을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이죠. 영은 불멸설이 잘못된 것이다. 지옥설이 잘못된 것이다. 다 잘못된 거짓 복음 믿지 말아라. 영원한 복음 믿어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슥 빠져나와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불타고 있다. 지지지지 영혼이 탄다.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또 부활하러 오시나? 예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때 그 영혼이 하늘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 나 여기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럼 영혼이 영혼을 데려와서 또 접속시키신다. 여러분이 한번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금도 지금 계속 불타고 있다. 그러면 제 얘기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충격적이죠. 나는 20년, 30년 또 그렇게 믿었는데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무슨 이선이 다 있습니까? 공부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재가 되어서 없앤다 그렇게 말씀했죠. 죽음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잔다 그렇게 말씀했죠. 물론 영혼 얘기가 나오고 영혼이 지글지글 탄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뭔지 우리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성경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지옥에서 영혼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천년 만년 죽지도 못하게 태우신다. 600만 년 동안 이쪽을 태우고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시고 또 뒤집어서 천만 년 태우시고 뒤집어서 천만 년 태우시고 죽지도 못하게. 우리가 촛불에 잠깐 손을 거슬려도 아파서 뭐 죽을 지경인데 온몸이 불에 지글지글 타는 그 고통을 죽지도 못하게 해서 천년 만년 수천만 년 동안 계속 죽지 못하게 지글지글 불에서 태우신다. 그건 괴물이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독재자 괴물이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일 때는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중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면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같이 살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없애시는 건데 온 우주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없애고 마귀도 없애야 됩니다. 그게 공평, 그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왜 지금도 악인들은 감옥에 보내요? 그 악인이 의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악인을 격리시키잖아요. 주님께서 지옥불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격리시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태운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여러분 나사로 주님께서 부활시킬 때 나사로는 의인이죠. 만약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에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사로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에요? 지옥에 가 있었을 것일까요? 하늘에 가 있었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부활하실 때 나사로야 잠깐 내려올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내려오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가 아 예수님 저 안 내려갑니다. 전 천국 왔는데 왜 또 그 지겨운 사장에 내려오라고 하십니까? 저 안 내려갑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나왔으니까. 나와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으니까. 잠은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죽음. 만약 안 죽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이 늙은 몸으로 병난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거는 저주요. 죽음은 무덤이 우리를 어디서 보호해? 시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병에서 우리를 쉬어야 돼. 우리가 한 생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 발견하고 한 생에 살았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젠 쉬면 돼. 예수께 재림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무덤에서 깨어나는 것이 큰 찬송으로서 의인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령은 잔다고 얘기해. 다 일어날 때 찬송 소리가 이 지구를 진동하고 다 일어날 때 살아있는 자들이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아 만나서 기쁘게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그들이 붕 떠요. 붕 떠서 그때 성천에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하늘에 간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성경적. 근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지금도 지글지글 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50년, 60년, 70년 동안 살면서 악을 행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70년만 태우고 없애시지. 왜 천년, 만년, 백만년, 억만년 죽지도 못하게 태워서 고통을 주세요. 얼마나 불공평해. 여러분이세요. 참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목사님 그 무서운 거 하나도 없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 딱 태워서 딱 죽어버리면 그만이네? 그러면 무서운 게 없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집사님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믿었군요. 그랬더니 솔직히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 지옥불을 잘못 가르치면 지옥불은 이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불교 가면 지옥불 얘기해야 하네. 뿔 달린 마귀가 창 들고 막 이거 있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격하고 고마워서 내 생명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지옥 가서 불탈까 봐 무서워서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 나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안 그런다 그러죠? 그런 게 밑에 깔려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신앙을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지 하나님을 삐뚤어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 미국이 양처럼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양처럼 올라왔는데 두뿔 가진 양 같은 짐승, 양이라고 했어요. 양 같은 짐승. 근데 재미있는 얘기 말이죠. 미국의 상징은 아메리칸 바펄로가 있잖아요. 아메리칸 바펄로. 그렇죠? 미국의 들소. 옛날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우리가 노래 불렀죠. 그래서 이 들소는 미국에만 있어요. 아메리칸 바펄로.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아메리칸 바펄로가 말이죠. 이 미국의 들소가 어릴 때는 꼭 양 같아. 새끼 때는 꼭 양 같죠. 근데 새끼 양 같은데 두 뿔이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실 가운데 보다가 참 이상하다. 처음 본 짐승인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양 같은 짐승을 말했어요. 어머니가 바퍼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에요. 1776년도에 올라왔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교황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인 미국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있고 여섯 번째 왕이에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는 죽고 여섯 번째 미국은 올라왔는데 미국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실 그 당시에 보고 있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가 있는 이 시대부터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사건을 예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부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이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 100년 전에도 미국이 안 그랬어요. 월남전쟁에 패했을 때도 안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전쟁에서 물러갔을 때도 안 그랬어요. 요새 미국은 세상을 호령하는 경찰국가가 되었어요. 미국 내에서의 정치와 교회 연합이 생겼어요.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이요. 1984년도에 1월 10일자에 미국과 바티칸은 수교했어요. 예? 어떻게 수교를 해요? 이거는 옛날 미국의 조부들이 들었으면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지. 어떻게 미국과 바티칸이 수교를 해? 대사를 주고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로널드 레간 대통령, 그 인기 있는 대통령이 하니까 아무도 개신교에서 반대한 사람이 없어. 아, 좋다. 왜요? 그런 비밀 역사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섯은 망했어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오면 잠깐 동안 계속해요. 그럼 이건 누군가? 예? 근데 또 아까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수 동안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는 세계 단일 정부 같은 세력인데 UN,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유엔에서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하죠?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이 혼자 안 했죠? 유엔에서 결정을 해서 그 동의를 얻고 했죠? 그래서 유엔의 세력이 세계연합을 특별히 뭘로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 무역협정으로 세계를 하나를 만들어요. 중국도 WTO, 그렇죠? World Trade Organization 딱 만들어가지고 중국도 꼼짝 못해, 그렇죠? 미국도 다, 한국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유엔 세계연합인데 여러분 달러 1달러짜리 뒷면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 같은 그런 피라미드 같은 거 있으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Novus Ordo Seculorum 라틴 말로 그 뭐예요?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옛날부터 달러 뒤에 왜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이 기록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뭐라 그래? 새 세계 질서? 세계연합? 그렇죠? 이미 다
다 계획된 오케스트레이트, 다 계획된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덟째 왕이 누군가? 여덟째 왕은 아까 설명했지만 교황권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온 세상에 연합된 나라들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요. 그럴 때가 와요. 그게 지금부터 앞으로 오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고 화면 통해서 제 얘기 듣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영적으로 말이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돼. 아, 제가 어떤 분들은 무시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거 관심 없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을 분들은 저게 뭐야. 난 저거 몰라도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 없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겠네. 우리가 성령의 깨끗하심과 진리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길 맨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로. 마음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마음대로 믿으면 우리가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빠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돼. 자,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참 이상해요. 그런데 세계연합 열뿔이 일곱째 왕이 미국 이후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세계연합이 생겼잖아요. 유엔이 생겼잖아요. 이 일곱째 왕이 여덟째 왕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려요. 이야 이상해요. 교황권에게 다 우리 지도자입니다 라고 추대했던 이 세계 나라가 나중에 그를 미워하고 불러태워요. 왜 그럴까?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주님의 예언이 응하기까지만 해. 잠깐 동안 해요. 근데 언제까지 보세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예? 이 바티칸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한 성이에요. 적은 도시예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음녀가 앞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세요. 여러분 일곱 재앙 가운데서 다섯 번째 재앙 보세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에서니. 짐승이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라고요. 그럼 바티칸 위에 쏟아. 이게 재앙의 절침에 종기 재앙, 피 재앙, 막 태양이 태우는 재앙.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까지? 짐승의 보좌 위에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거기만. 그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 그 나라가 짐승의 보좌가 곧 어두워지며 깜깜해져.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재앙을 받아도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은 은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 더 이상 기회를 은혜 기간 다 주었는데도 회개 안 했으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 재앙이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몰려오더니 깜깜한 암흑재앙이 생기는데 어디만? 로마에 있는 바티칸 주위만 깜깜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래? 어? 우리가 저거 성에서 어디 봤잖아? 어디 있지? 재앙에 있지? 그럼 살펴볼까? 계속 16장 보면서 어? 짐승의 보좌 위에 어두워지며? 가만 있어. 그러면 종기 재앙 왔잖아. 바다가 피가 됐잖아. 강물이 피가 됐잖아. 태양이 막 뜨거워져 태웠지. 오케이. 그럼 다섯 번째. 암흑이 왔네. 그러면 누가 짐승이야? 아, 저기가 짐승이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속았어. 왜 우리를 기만해서 속았어. 왜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짐승을 미워하여 불에 태워 죽인다.
온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의 증오심이 드디어 깨달, 그때 깨달았는데 이미 too late, 너무 늦었지만 증오심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성경으로 하세요. 이 세상 나라 연합이 어떻게 짐승을 미워하여 불로 태워 죽일 것이라.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란 예언이 차곡차곡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도표를 좀 봅시다. 다섯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미국은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냐였고 유엔 세계연합이 지금은 미국이 지나서 세계연합 시대 일곱째 왕 시대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여덟째 왕은 누구예요? 교황권이 올라와요 이제. 교황권이 올라와요. 오케이.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섯 왕은 망했어요. 하나 미국은 있어요. 일곱째 왕이 유엔 세계연합이 등장했어요. 우리 어디 있어요? 일곱째 왕 시대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곧 뭐가 와요? 여덟째 왕이 올라와요. 자, 여러분 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언의 도표를 봐도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그런데 강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뭐 저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Fine.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강요합니까? 뭐 여러분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 화면 보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That's fine. 여러분 자유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아 이거 성령적이고 진리다 빛이다 맞다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택함 받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자 보세요. 이 세상은요 성경 예언대로 다 세상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오니와 누가 세상 나라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단 말이야 앞으로. 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또 선택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선택을 받으셔야 돼. 택함을 받아야 돼.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라 그러니까 안 왔어요. 나는 장사로 바쁘다 농사로 바쁘다 어디 간다 다 핑계하고 안 왔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방에 다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들여와라. 복음이 세상에 다 퍼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복음이 나갔어요. 이제는 저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병신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초청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니라. 지금은 교회에 손님들이 가득해. 그래 안 그래요? 너무나 믿는 자가 많아.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주님은 이렇게 자상한 분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놈 나가 아니에요.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고 차비로운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신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죠? 깨우고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안 듣고 예복을 안 입으니까 할 수 없이 내쫓으시는 거지. 성품이 준비 안 됐으니까 하늘에 거룩한 성품이 준비 안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구하고 살 거예요? 거룩한 천사하고 살 거예요. 욕하는 자가 천사하고 살 수 있어요? 마음에 증오하는 자가 천사하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하십시다. 이게 이 마음에 탐심을 가진 자, 계명을 범하고 탐심 가진 자는 하늘에 가서 저 사람 집이 내 집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여보 저 안 되지. 그럼 밤에 가서 금강성 다 따와서 자기 집에 붙일 거 아니에요? 보석 다 따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래요. 시기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겨요. 그런 계명을 범하는 잘못된 품성, 예수의 마음과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 택함 받지 않은 자들, 정말 의로운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하늘이 또 세상처럼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택한 자만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죄 없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쓸데없이 뭐 카트라인을 높여요? 뭐 지금 무슨 뭐 SAT 시험치나 카트라인 높이게.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뭐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마지막 심판할 때요. 악인들이 멸망당하면서 아무 핑계가 없어. 너무 분명하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여러분 부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불로 태워 죽이세요? 예? 왜 불로 태워 죽이세요? 온 우주 앞에 다 보인, 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한번 볼까? 다 보이시고. 그 악인들도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하수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옳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옳고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다 인정할 때 끝내시는 거죠. 악인들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고 제가 돼서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동기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진리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따르는 것이지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따르면 절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하면요 절대로 그거는 나의 내가 구원받으려고 살짝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두려움 가지고 따르면요 절대 주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안 돼 그건. 사랑의 힘이 최고예요. 그게 파워예요. 파워예요. 지옥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뭐 지옥 믿는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초청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원통해. 내가 왜 이렇게 잘못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자꾸 오류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거나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이시요. 교회 따르지 말고 교파 따르지 말고 목사라고 다 따르지 마세요. 성경 말씀 진리를 따르세요.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안전해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 다수가 진리였어요? 아니에요. 중세기 때 다수가 진리였어요? 아니요. 소수가 진리였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다 그렇게 믿던데요. 저 신학자가 바보여서 그걸 몰라요. 목사님, 뭐 다른 목사님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예수님 당시에 신학자들이 다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아, 그렇죠?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가요. 지금 자기 부하들을 모으고 있어요. 모으는데 뭘로 모아요? 거짓 성령을 받은 것처럼 모아요. 진리를 가르친 것처럼 모아요. 복음을, 가짜 복음을 모아요. 여러분 요새요. 요새 어떤 게 많이 통해요? 아, 축복받았다. 기도 응답받았다.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 사람 뭐 학위 좋은 거 없고 자녀가 자녀가 하버드 갔다면서 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렸네. 하버드 가서 믿음 다 없어지면 주님의 축복이에요? 하버드 가서 무신론자 그 교수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믿음 다 없어지고 와서 나중에 교회 안 나와. 그럼 또 울어. 목사님, 내가 내 아들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내가 좋은 학교 보내라고 내가 투자 뛰고 했는데 내 아이가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그 원했던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야? 제가 언제 그런 거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보냈지. 가지고 무신론자들 앞에 딱 갖다 바치고서 내 아들을 하나님 믿지 않게 해주세요.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말해요.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들이 이상해. 주님의 축복과 축복 아님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세요. 영적으로. 다 따라가지 마세요. 옛날에 하나님의 종은요. 저기 시골에서 학교 안 보낸 침례 요한을 썼었어요. 저 시골에는 엘리야를 쓰셨다고. 랍비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써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안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더해요. 더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 혼돈되시죠? 이거 누구 말이 맞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뭐, 여러분 누가 아빠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과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따라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도다. 마지막에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와서 아 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 의의 옷은 누구의 옷이요?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맨날 끌고 가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택함 받는 것이에요. 이 택함을 강조하지 않고 난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날 용서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은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고 값싼 은혜의 복음이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요. 마지막에 택함 받는 의의 옷을 입고 성품 변화하고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해방되는 그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받는 선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제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잘못됐는가? 제가 잘못됐어요? 다 버리고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제 얘기가 성경적이면 들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진실로 회개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죄를 드리세요.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버려서 포기하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때가 멀지 않았어요. 때가 멀지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의예요. 의는 한문으로 뭐예요? 옳을 의자. 영어로 righteousness. 옳단 말이에요. right이 뭐예요? 옳다. righteous. 옳은 사람이에요. righteousness. 명사 아니에요? 옳은 것이에요. 의, 옳을 의자. 의는 뭐냐? 죄의 본성으로 찌들어진 품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변하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요. 성품이 변해. 아름답게.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따라가는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따라가는 믿음으로 생겨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 제자가 돼요. 그게 뭐예요? 택함 받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져. 아이고 자기들이 무슨 의로워진다고. 죄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다 죄의 본성이고 악한데. 맞아요. 그러나 죄의 본성의 충동과 마귀의 죄의 유혹을 승리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 어린아이가 거듭나는 것처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 그의 근본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의의 경험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옛날엔 누가 날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 안 두지. 어떻게든지 복수하지. 이제 그게 안 생겨. 죽은 사람을 발로 차면 어떻게 해요? 차지 마! 그래요? 죽은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안 해. 왜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런 사람이 누가 나를 갖다 자존심 건드리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그거 복수를 못해가지고 씩씩 그러면서 역시 보자. 이게 안 나와. 왜? 난 죽었으니까. 옛날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바이올린 경쟁에 나갔는데 말이죠. 우리 아이가 2등하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1등했어. 그러면 잠을 못 자지. 분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더 이상 그게 없어져서 왜? 아이한테 참 잘했다. 너 최선 다했잖아. 참 잘했다. 그리고 옆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아유 아주머니 아니면 우리 이웃사촌 참 그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교육시켰어요? 아이 정말 잘하대.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자녀들의 이 재료를 갖다가 하나님 위해서 쓰게 합시다. 자기가 뽐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축하합니다. 이런 의로운 마음이 생겨.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친절하게 되고 원수 사랑하게 되고 복수하지 않고 사람한테 관대하고 예? 여러분 돈을 꽂은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꾼 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꾸면 반드시 갚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돈 못 갚아. 못 갚는 사람한테 이자까지 갚으라고 막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의롭게 변해서. 이게 의예요. 의는 뭐예요? 세마포를 입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마음과 성품과 행함이 변해서 그게 의예요. 이 의가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내 속에 사셔야지. 내가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못 박으려고 오니까 가만있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 했어요. 못 박힐 때 왜 나를 못 박냐 소리 지르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못을 땅땅 받을 때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닮으면요. 남이 날 핍박하고 미워할 때 불쌍해져. 저 사람이 좀 몰라서 그렇지. 불쌍한 눈물이 나. 너 보자. 막 복수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의요. 이건 여러분과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택함 받으세요. 의의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오늘날 이런 복음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나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값싼 복음 말고 정말 똑바른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택함 받는 자의 복음과 의의를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우리 소원이고 제가 이렇게 우리 생애비전 하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거기에 무릎 꿇고 십자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부복하세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시는 것이요. 용서하면 또 나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용서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악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세요.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와서 왔다 가시지 말고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사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저는 여러분에게 위협감을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잘못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정말 택함 받은 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하고 불쌍한 정말 말씀대로 벌레 같은 저희 죄인들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손 벌려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 지르시면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저에게 또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다시 회개케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젠 우리와 복음으로 택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잘못된 복음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세상과 죄를 주 앞에 굴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일으키시며 저희가 힘없을 때 성령을 허락하셔서 가능케 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참석한 주의 귀한 종들 또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택한 자들이 어디 있고 알곡이 누군지 아시는 주님이시여 들을 귀가 있는 영혼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워주셔서 마지막을 위해 준비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힘이 없고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우리의 수고에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